안녕하세요, 소담맘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죠? 저도 여기 안에다가 다 다이어리들을 들여놨다가, 날씨가 또 춥다가 또 따뜻하니까, 이 안에 들어오니까 다이어리들이 또 물도 빠지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안에 있다 보면 통풍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일일이 또 저기 밖에 베란다에다가 거리대에다가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자리가 비었네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추위에 약한 애들, 라울이라든가 크라바존, 뭐 향그릴라, 페리도트 이런 아이들은 제가 안 내놨어요. 요거 롯지인데 롯지가 요거 봄에 얼어가지고 살짝 얼어가지고 잎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 이렇게, 싹이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또제 모양을 이렇게 갖추기 시작했는데,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안으로 다 들여놨고, 좀 추위에 강한 아이들은 좀 밖에 내놓았고, 여긴 지금 쪼꼬미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봄에 얼어가지고, 요, 꽃 피려고 꽃망울이 엄청 많이 잡혀있던 호야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 딱, 여기 다, 어른 애들 다 잘라냈더니, 이제 이렇게 요만큼 자랐어요. 이게 언제 커서, 언제 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러브체인, 우리 그루미네 다혜급사님이 저에게 이거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이렇게 짧은 아이들 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게 지금 여섯 가닥이 살아있어서, 제가 이렇게, 요거는 키워갖고 꼭 이렇게 하트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놓은 러브체인입니다. 이름도 러브체인. 그래서 하트, 이렇게 해놓는 게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라줘서 제가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놨답니다. 저 효치현상에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게 아닌 우이엽 들어보셨죠? 예쁘른에서도 판매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육하우스님도 요거 우이엽 이렇게 판매 영상 올려주시고 이렇게 또요 아이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우이엽을 몰랐어요. 근데 올해 예쁘른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요 우이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농장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대요. 인기가 없던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이 우이엽이 갑자기 막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지금 비상이 걸렸고 난리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2주 전에 예쁜 사장님이 한번 키워보라고 요거 주신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꽃대가 요거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계속 요 틈틈이 이제 이런 데서 다 올라올 거예요. 얘는 우이엽은 꽃이 피면 제가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 풍성하게 피는데 요꽃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매력 있는데요. 근데 요 아이에 대해서 심는 방법이라든가, 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방법 좀 알고 싶었는데 흔치가 않더라고요. 없어요. 유튜브에 알아보니까 없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더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음에 갔더니 다음에는 이런 영상이 별로 없는데 지금 한 군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은빛이 풍부한 다육질의 톱니 모양의 잎에 불꽃이 튀는 로제트. 그것으로부터 상당한 물질을 가진 부드러운 라벤더 꽃송이와 함께 튼튼한 줄기가 돋아납니다. 클럼보다 자유로운 꽃을 피우는 잘생긴 나카야마 잡종. 확실히 모든 화초 중에서 가장 쉬운 화초 중 하나이며, 마찬가지로 집, 창턱, 테라리움, 온실, 식물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조명 아래서 재배할 경우 가장 화려합니다. 고객이 애완용 화분에 수를 줄일 때 이것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 우이엽은
이제 화분이 이렇게 많다 보면 화분을 좀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그냥 나는 별로 키우고 싶지 않고 좀 수리를 이렇게 줄이고 싶을 때 요 아이만큼은 지켜낸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매력 있는 이 우유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노지가 아닌 실내에서 해가 없는 곳에서도 그냥 조명불 아래서도 얘는 꽃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는 이 우유엽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항상 햇빛이 부족해서 지금 저는 이제 식물등 등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등은 이제 요 밑에 하초들 이제 꽃을 피우는 아이들 햇빛이 필요한 아이들은 요 밑에다 놓고 이제 식물등을 등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 우유엽은 햇빛이 없어도 꽃을 피워준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햇빛이 부족해서 하시는 님들 요거 우유엽 한번 서둘러서 한번 구매해 보세요. 지금 예쁜 애도 몇 개 없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갔는데 제가 요 우유엽은 몇 개 있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 우유엽을 한번 저도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야생화이고 얘는 실내에서 자라는 것 꽃도 잘 보여주고 잘 크는 아이지만 일단 하초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흙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모든 야생화 흙은 소동인의 흙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흙에 용토를 좀 섞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토동인의 흙 거의 60, 그래서 요 용토는 40,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녹소토를 좀 섞어줬어요. 녹소토 섞어주고 토동인의 흙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있잖아요. 계피가루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또 요것도 용토도 들어가고 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계피가루를 항상 저는 추가해서 이렇게 섞어줘요.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들여줬습니다. 그래서 흙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토동인에는 진짜 이 재료가 아주 굉장히 좋은 것들로 이렇게 16가지 이렇게 흙을 배합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육이는 그냥 심지만 야생화를 심을 때는 휘리 밭틀이라든지 이렇게 용토를 섞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물 빠짐은 당연히 잘 되고요. 영양가도 굉장히 그래서 한번 요게 지금 흙이 굉장히 요 아이를 키우려고 이렇게 상토로만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화분은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난석을 깔고 여기 난석이 좀 굵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사토를 이렇게 좀 채워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마사토를 하려고 했더니 토동 사장님이 요 난석을 깔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석에는 요게 그 난들 키울 때 요거 쓰는 돌이잖아요. 그 여기에 이 돌 속으로 요런 야생화들 뿌리도 여기 이렇게 뻗쳐갈 수 있고 아무튼 난석을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 난석을 또 이렇게 주셨네요. 요거 한번 뽑아 볼게요. 지금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 데려온 지 한 2주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물은 거의 안 줬어요. 지금 흙이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꽃대도 올라오고 하기는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흙을 다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걸 그냥 심으면 나중에 또 한번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 속에 보니까 새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잘 털어내고 지금 뿌리가 지금 요 흙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잘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 이렇게 이 뿌리를 보호하는 모를 이렇게 묶어놨나 봐요. 이렇게 한번 흙을 털어보고 여기 새
새순이 그냥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털어주고 허리가 좀 씻는 그런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난감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거 상토가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거로 인해서 이 상토로 인해서 이 뿌리가 또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것도 이 우이엽도 어떤 분이 한 2년 정도 키운 거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요것도 풍로촌이 뭐니 그런 것처럼 근상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야물딱지게 이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요것도 이렇게 근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심은 거 봤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건 좀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점점 크면서 이렇게 요게 근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근상이 여기 이제 조금 뿌리 요거 묻을 정도로만 묻어주고 살짝 올려서 한번 저도 심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뿌리가 여기가 막 뭉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뿌리가 내려가고 싶었는데 접어놔서 아마 못 녹았어요. 그리고 뿌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새 뿌리가 나오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뿌리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상품은 가능한 한 골고루 이렇게 털어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수국은 말씀드렸던 수국을 배수 잘 되게 해주면 되니까 조금 화분이 크기는 하죠. 넓은 데서 이렇게 꽃이 피어지면 꽃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어지더라고요. 너무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거 실내에서 키우면서 살짝 이제 뿌리는 다 들어갔고요. 살짝 들어 올려줄게요.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감토로 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분은 소동이네 사장님이 이벤트 할 때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뭐를 심어줄까 뭔가를 심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요 우이엽 우이역의 질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이제 여기서 꽃을 예쁘게 피워주면 또 저는 또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겠죠. 지금 요게 잎이 꽃이 망가지긴 했는데 조금 더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좀 놔두고 이거를 이제 물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바로 물을 줘도 됩니다. 흙이 이렇게 가벼워서 지금 이제 이게 바싹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감수를 덮어주면 이런 가벼운 흙이 떠다니진 않겠죠? 벌써 물이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배수는 진짜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해가 없는 데에서도 키울 수 있는
우이엿 저도 한번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사드리세요. 우이엿 진짜 없어서 못합니다. 빨리 선택하시는 분 빨리 주문을 하셔야 이거 우이엿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맑은 게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 주는 게 좋아요. 잘 파우치님한테 배웠답니다. 물을 줄 때는 처음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런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아 진짜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화분에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보면 요 잎이 그냥 이렇게 맨질맨질한 호야처럼 이렇게 맨질맨질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털이 있어요. 이렇게 털이 약간 뽀송뽀송 있는데 이렇게 털이 있는 아이들은 이 자기 몸에 물 닿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털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 고님들 뭐 이것도 그렇고 싹스름도 그렇고 장려부 그런 아이들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아이들은 여기 몸에 물 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이 있는 이유는 자기 몸에 물이 닿았을 때 이렇게 털이 있으면 물이 여기 몸에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줄 때는 뿌리 쪽으로 이렇게 잎이 닿지 않게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마감토, 요 마사토를, 이렇게 굵은 마사토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황결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 아까는 조금 둥둥 뜨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 우이역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했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했고, 또 이렇게 흙이 떠다니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물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이역을 심어봤습니다. 예쁘죠? 여기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리죠? 사다맘 이렇게 우이역 예쁘게 심었습니다.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또 우이역이 예쁘게 꽃이 피면 또 우리 고인님들께 선물해 드릴게요. 꽃 선물이요. 날마다 건강하시고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